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, 그리고 부유한 국가,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,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사주가 가정상 부모한테 받은 박해라 그럴까? 그것이 너무 심하고, 이 사람이 그러고 신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. 안 좋은 액기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환장을 해버려요. 참지를 못해. 여자를 보면 다 여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어린 쪽 애기들.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예요. 천간지지가 상극이에요.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주예요. 그런데다가 조상에서 안 좋은 그 영가 때문에 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. 이 사람은 이죄 말고도 또 있어요. 이 사람이 지금 다 불질을 안 해서 그렇지. 그래 형기 뭐 12년 이것만 살고 나온 게 문제가 앞으로가 문제예요. 그래 정말은 뭐 남자로서 해서는 말을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성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. 조동수 씨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이분이 지금 참뭐 교도소 안에서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했을 건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의 하느님의 공부를 하신 분 같은 뭐 거기에 빠지라고 싶어요. 그런데 이분이 안에 있을 때는 하는데 나오면은 안할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많이 지금 이분 한 사람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국민이 근데 이분이 나도 아는다면 안 하고 신의 가르침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반성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준걸 내가 분명히 조두순이 나쁜 놈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 좀 몰입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그런 게 소멸되지 않을까.